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가을에 이제 입어야 되는 자켓 같은 경우를 조금 만들어 보면서 겨울고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만들기 쉬운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얘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 플랫 컬러의 아웃포켓. 굉장히 심플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심플한데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서 이렇게 심플한 옷을 자주 입어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옷은 자주 입는 옷이 좋은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옷이 딱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명품 만들기를 할 때는 디자인보다는 소재를 먼저 보고 디자인을 했어요. 소재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소재를 지금 쫙 만져보면서 아, 이 트위드 같은 이 소재를 가지고 뭘 만들까 그러다가 좀 뭔가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만들기 쉬우면서도 입기 편한 옷,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요 디자인을 선택을 했더니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니빠! 니빠가 만든 디자인, 명품 만들기도 원단도 같이 올려줘야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원단도 같이 올려드리죠. 요 밑에 가면은 요 디자인에 어울리는 원단 제가 여기 밑에 올려놨어요. 그 원단을 가지고 만들면은 예뻐요. 만들기도 조금은 톰에 다는 것만 할 줄 아신다면은 끝.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안감하고 같이 이렇게 구매하셔서 입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끔 잘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 트위드 플랫 컬러 자켓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디자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은 플랫 컬러 자켓이에요.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카라는 이렇게 플랫 컬러로 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에는 단추 한 23mm에서 25mm 정도 단추로 5개 정도 넣었고요. 주머니는 아웃포켓을 사용했어요. 소매는 지금 홈줄이기 소매로 달았고요. 요 옷은 지금 2장 소매를 사용했는데 2장 소매를 못 사용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장 소매가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은 1장 소매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그냥 심플하게끔 아무 라인 없이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자주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자켓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보니까 없어요. 아웃포켓, 뭐 플랫 컬러, 소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요. 예감이.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패턴을 떠봐야지 얼마나 쉬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림빠가 패턴도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플랫 컬러 자켓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플랫 컬러 자켓인데 한번 제일 먼저 제가 1 그러면 바로 나와 주셔야죠. 이제 1 그럼 기장을 체크해 볼게요. 기장. 자, 기장을 힙하고 여기 골반 정도 걸리는 56cm 기장 딱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허리와 힙의 중간 정도가 된다. 그럼 22인치, 56cm 정도로 기장을 놔 볼게요. 자, 기장을 먼저 놓는다. 1번 기장을 놓는다. 패턴을 뜨는 데 있어서 이 순서는 똑같아요. 그죠? 제가 모든 패턴은 다 똑같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56cm 따라하세요. 저처럼. 자, 종이를 쫙 펼쳐 놓으시고요. 56cm를 따라서 그리세요. 자, 56cm 기장을 딱 놓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원형 패턴을 가지고 뒷판 먼저 뜨는 거 아시죠? 뒷판 원형 패턴을 가지고 원형 패턴을 가지고 와서 기장에다가 뒷목점을 맞춰서 놓고 고정. 카피. 자, 두 번째가 이제 카피를 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보통은 뒷부분을 쳐줘야지 돼. 1번인데 무조건 뒷부분을 쳐줘야지 되는데 자, 허리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허리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을 1cm 정도 치세요. 똑바로 그냥. 뒷부분이 약간 요 원단은 박스핏으로 갈 거기 때문에 뒷부분을 1cm 정도만 치시고 자 쓰는 걸 자꾸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다 그럼 위를 보면서 한번 그리고 자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두 번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를 그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 품에서 자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우리 항상
고민을 하죠. 자, 품을 얼마나 나갈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박스핏이다라고 하면 자기 가슴 둘레보다 3cm가 크면 박스핏이 나와요. 약간은 넉넉한 핏이 나와요. 3cm가 타이트다 그럼 1.5, 박스다 그럼 3cm 정도에서 4cm 정도가 박스핏으로 나올 거예요. 나는 조금 그래도 잘 맞는 핏으로 하고 싶다 하면 2cm. 자, 그러니까 조금은 맞으면서 떨어지고 싶다 그럼 3cm 정도를 핏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566 패턴, 지금 5 패턴으로 제가 뜨고 있기 때문에 보통 2cm 정도만 넣어주셔도 좀 잘 맞는데, 좀 나이가 있다면 3cm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3cm 넣었어요. 품을 3cm 넣었어요. 품 3cm 넣으면 그 다음 뭐 바로 나오는 게 품이 나가면은 진동을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어깨로 암호를 그릴 거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반 3cm 나갔으니까 1.5cm 내려줄게요. 3cm 나갔으니까 1.5cm 내려줄게요. 우리 박스핏이라서 똑바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 부분에 요 아랫배가 조금 배가 나왔다 그러면은 곡자를 똑바로 가면서 살짝만 박스핏이어도 요렇게 살짝 굴려주시는 거예요. 살짝 힙 부분이 조금 더 가슴보다 크니까 바로 박스핏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에 2cm 정도는 좀 힙이 조금 더 크게끔 하는데 너무 크면 옆에가 볼록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힙을 재면은 힙보다는 조금 커야지 되기 때문에 똑바로 내리지 말고요. 똑바로 오다가 허리에서부터 살짝만 곡자를 이런 식으로 써서 스무스하게 해주세요. 그럼 옆에 부분이 딱 맞지 않고 편안하게끔 입으실 수 있어요. 자, 어깨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디자인 보니까 어깨가 드롭되지 않고 자기 어깨에 딱 맞아요. 그러면서 패턴대로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만 시켜줄게요. 자, 연결시켜줄 때 우리가 원형품은 기본이 타이트 원형이잖아요. 여기보다는 한 1cm 정도 크게끔 맞춰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원형보다는 품이 좀 커져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플랫칼라 달 거기 때문에 목 부분도 그냥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끝!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뒷판도 쉽죠? 자, 바로 앞판 가볼게요. 앞판은 랜단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옷을 보면 랜단분은 2cm 랜단분을 줄게요. 미리 줄게요. 미리 2cm를 중심에서 맞춰서 2cm를 쭉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2cm를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중심, 뒷중심 있죠? 뒷중심에다가 치기 전에 뒤 치기 전 똑바로 내려온 이 선에다가 맞춰주실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2cm 정도 좀 더 길게 내주세요. 배불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cm 맞추신 다음에 여기도 2cm 맞춰주신 다음에 고정.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허리는 똑같다. 제가 허리는 앞판 뒷판이 똑같으니까 허리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앞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맞추세요. 자, 여기 다트 잡을 거니까 똑같이 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고정해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 다트도 카피. 다트도 여기 있어요. 그 카피했어요. 똑같이 우리 아까 3cm 나가고 1.5cm 내렸어요. 1.5cm 내렸어요. 내렸더니 여기 뒷판하고 앞판하고 차이가 2cm 정도가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자, 똑같이 가서 곡을 똑같이 맞춰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밑단에 가서 밑단도 똑바로 그리세요. 밑단도 똑바로 그리는데 요 자켓 같은 경우 살짝 1cm 정도 1cm 정도만 내려서 굴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배불림식으로 이렇게 굴려주면은 밑에가 더 들리는 게 없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어깨 부분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어깨 부분 그렸으면 얘랑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자, 뒤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뒤를 한번 체크를 했더니 13.5. 그럼 얘도 13.5에 맞춰줄게요. 앞판도 13.5에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맞췄죠. 그 다음에 자, 원형보다 얘도 1cm 커야지 될 거예요. 품을 늘렸으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요 세 점을 자연스럽게끔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약간
여기 부분 앞판 뒷판 차이가 3cm가 났어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여기 다트 잡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반. 자, 25니까 12.5에다가 반을 놓고 이렇게 다트를 하나 잡을 거예요. 이렇게 다트를 잡을 건데 여기 부분이 빡세긴 해도 허리 부분에 살짝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 부분에다가 2cm 정도 허리 부분에다가 허리 부분 2cm 자트를 잡을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여기 부분 BP점이 있거든요. BP점까지 잡을 거예요. 직선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우리 여기 다트 있었던 거 있죠? 다트를 옆으로 좀 내리셔도 돼요. 옆으로 좀 내리셔서 다트를 잡으셔도 2cm를 다트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곡자를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웃포켓이 있네요. 그죠? 아웃포켓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허리 위에서부터 약간 허리 위 여기서부터 아웃포켓이 달릴 것 같아. 허리 위에서부터 허리 위 2cm 정도 올라간 데서부터 아웃포켓이 달릴 거예요. 자, 중심에서 6cm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14cm 정도까지 하는데 요 분량이 있잖아요. 자, 14cm 플러스 여기 분량이 보니까 2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가 좀 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시를 해놓는 거야. 여기가 14cm로 14cm가 여기 아웃포켓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요 형태만 여기 다트 잡고 그러면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 형태만 잡아주시면 되고 요 아웃포켓 크기는 따로 여기 길이는 여기가 옆으로가 14cm 밑으로는 15cm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끝부분만 이렇게 굴려주실게요. 끝부분만 이렇게 굴려줄게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그러니까 다트를 잡고 여기 부분을 달아줄 거예요. 근데 달아주는데 14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따로 여기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를 이렇게 종이 옆에 남는 걸 가지고요. 자,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종이를 반을 접을게요. 주머니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14니까 7cm 반이니까 7cm를 체크 그리고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를 15cm 체크 그래서 이렇게 놓고 끝부분을 굴려줄게요. 끝부분은 아웃포켓을 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렸어요. 자, 이렇게 놓는 게 아웃포켓을 미리 잘라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아웃포켓을 놓으면 나중에 다트를 잡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아웃포켓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웃포켓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자를 건데 자르기 전에 안단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안단 부분 여기서부터 5cm 가서 허리서부터 5cm 가서 중심서부터 한 8cm만 갈게요. 8cm만 중심서부터 8cm 중심서부터 여기 중심서부터 8cm 정도 간 다음에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자, 얘가 안단. 자, 이렇게 안단을 앞판 안단 표시를 했으면은 뒷부분도 안단. 자, 5cm 가고 여기는 7cm 내려주고 얘랑 연결시켜주고. 자, 여기는 안단 라벨판이라고도 하는데 안단이고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는 안감. 여기는 안단으로, 속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원단으로 안단 하나 잘라주시고, 이쪽은 안감. 자, 여기 부분, 지금 이제 소매를 제가 쓰기 전에, 요걸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요 다트가 있는 걸 MP라고 있는데, 얘를 찝어줄 건데, 찝어서 요로 보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잘라서 옆에 부분 약간 여유를 놓으세요. 다시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트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찝어줄게요. 이렇게 찝으면 이 다트가 이리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다시 한번 내만져 줄게요. 25cm 24cm를 놓을게요. 자, 종이를 반을 접어줄게요.
종이를 반을 이렇게 맞춰서 접어줄게요. 자, 오늘 뜨는 건 홍주리 소매겠죠. 자,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로스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소매를 놓은 다음에 이제 뭐죠? 산을 놓을 거예요. 산. 이제 많이 좀 했는데 제가 기억나시나요? 산은 진동 빼기 8cm라고 했어요. 자, 진동을 얼마나 놨는지 볼게요. 진동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진동이거든요. 24cm 났어요. 그럼 24cm에서 8cm 빼면은 16cm. 16cm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뒤가 25cm, 여기서부터 25cm 체크. 자, 앞판은 24cm 체크. 그랬더니 소매통이 이렇게 36cm, 한 37cm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그건 아니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랑 이제 연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판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부분 3cm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 3cm 올라가서 체크. 얘도 여기서부터 3cm 올라가서 체크. 그래서 둘이 만나는 대로 체크.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올라가서 체크. 2cm 앞으로 가서 2cm, 여기 똑바로 올라간 데서 2cm 앞으로 가서 체크. 얘랑 얘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얘서부터 똑바로 올라가면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인지 한번 체크했더니 9cm, 그럼 9cm 똑같이 체크.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4cm 체크. 4cm 체크. 얘랑 얘랑 연결. 또 체크하는데 여기서부터 맞춰서 여기 크로스 되는 데랑 이렇게 연결. 자, 소매는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이 완만하게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체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홈줄이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체크를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와. 자, 2에서 3cm 정도 나오면 되는데 얼마가 나왔나요? 2cm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1cm 6대4 이쪽이 6. 그러면은 뭐 요 정도 요쪽이 살짝 크게끔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자, 리퍼 홈줄이기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 홈줄이기는 여기와 여기 가운데 정도. 자, 가운데라고 하면 한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줄이기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한 장 소매니까 두 장 소매를 나는 두 장 소매를 하고 싶은데 리빠 왜 두 장 소매를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 밑에 영상에다가 하나 올려 놓을게요. 두 장 소매 뜬 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못 해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림파스쿨에서 가르쳐드린 두 장 소매가 있어요. 요 밑에 올려 놓을 테니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두 장 소매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한 장 소매나 두 장 소매나 요 윗부분은 똑같아요. 밑에 부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라고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놓고 기장. 기장이 얼마냐? 58cm 정도 갈게요. 58cm 정도에다 체크.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1cm, 1.5cm 정도 앞으로 이동할게요. 이 중심을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매 둘레. 소매 둘레는 14cm, 28cm 갈 거거든요. 28cm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8. 여기서부터 28. 앞으로 이동한 선에서 28을 또 체크. 14를 체크. 총 여기를 28cm를 놔주세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얘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가 보통은 28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선을 그리고 여기를 체크를 하였더니 13cm. 그럼 여기도 13cm에다가 체크 하나 해줄게요. 여기다가. 자,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체크 또 재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 조금 더 이쪽이 크네요. 31cm 정도 커요. 이렇게 해서 살짝 튀어나와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28, 여기가 거진, 여기가 28점, 29, 여기가 30, 1cm가 크죠? 1cm를 잘,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1cm 들어가서 곡자를 써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얘는 안쪽으로 갔죠? 이번엔 바깥쪽으로 1cm 나가서 곡자를 쓸게요. 자, 곡자 쓰는 거 이렇게 보세요. 자, 립밤 어려워요. 그럼 직선으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1cm가 커져요. 자, 그러면 1cm가 이쪽이, 이쪽보다 1cm가 커요. 자, 이쪽은 0.5만 늘리세요. 다리미로. 다리미로 늘리고, 여기는 0.5만 줄이세요. 여기는 줄이시고, 여기 부분 정도만. 다리미로 여기를 줄이고, 여기를 늘려주시면은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 팔꿈치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휘어져 있죠? 그러면 얘도 휘어져서 달려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달릴 거예요. 자, 여기가 1cm가 커요.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0.5를 다리미를 늘려줘요. 여기 부분만. 여기를. 여기는 0.5를 줄여줘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쉬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하시면 돼요. 여기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신 다음에, 와, 신기하게도 이게 팔꿈치 부터 내가 한정손 있네. 쉬네.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카라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칼라 뜨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판을 재볼게요. 앞판을 플랫칼라 뜨기 위해서 쟀더니 11, 여기가 11cm. 자, 여기까지만 체크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카라 달릴 거기 때문에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뒷부분은, 자, 뒷부분 체크했더니 8cm 나왔어요. 8cm. 소매를, 카라 쓸 때는 클로스 직각을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플랫칼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를 올라가서 선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8cm 체크. 뒷목 8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11cm, 요 선하고 만나는데 11cm 체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여기가 옆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갈 거냐? 9cm 올라가 주시면 돼요. 8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가 8cm 올라가서 체크. 이쪽도 8cm 올라가서 체크.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 직선으로 가다. 곡자를 써서 얘랑 여기 직선을 쭉 오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3, 4cm 오다가 곡선으로 오시면 얘가 플랫칼라. 뒤는 골시. 자, 이렇게 놓으면은 패턴이 다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각보다 소매 부분이 꼭 항상 소매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상 계속 보면서 따라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워요, 립바. 저는 만들 줄은 잘 아는데 어려워요, 립바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 100원 패턴 가서 구매하셔서. 제가 구매해서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뜬 패턴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떴는데 내 패턴이 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은데 립밤 패턴은 어떤가 라고 비교하면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66-7788인데 그 패턴을 가지고 가봉을 꼭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 패턴 할 때 너무 커. 조금 줄이고. 이게 가봉이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니더라도 부분, 윗부분, 소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의만이라도 이렇게 기장하고 체크를 해보시라고 꼭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패턴을 5, 6, 7, 7, 8, 8, 9, 9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준으로 가지고 형태를 입어보고 품이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패턴에서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입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만드는 것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 만드는 거 보면은 플랫 칼라 다는 부분,
플랫 컬러 다른 부분 조금 있는데 제가 미리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 놨던 부분 플랫 컬러 영상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 컬러 영상 보여드린 거고 그 전에 뭐 재단을 하는데 재단 요청 두마면 충분히 나와요. 두마면 충분히 나오니까 두마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안감도 1.5야드 정도면 되는데 1.5야드씩 안파니까 두마 준비하세요. 남는 건 나중에 다른 거에 쓰시고요. 자, 두마 준비해 주시고 심지를 트위드는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트위드는 축축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붙여주세요. 기장 길지 않으니까 소매까지 다 붙여주시면 튼튼하고 안전하게끔 오래 입으실 수 있으니까 심지를 쭉 잘 붙여주세요. 자, 심지를 붙이라고 하니까 심지가 붙은 거 잘 붙는 거 같죠? 그런데 심지는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눈에는 잘 붙어있는 것 같죠? 조금만 지나면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꾹꾹 해서 오래 눌러주시면서 트위드 원단에다 심지를 붙일 때는 꾹꾹 눌러서 한참 한참 기다려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그럼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무슨 카라다는 부분. 자, 이번에는 플랫 칼라를 만들 건데 플랫 칼라는 밑에 부분 두 겹 중에서 하나는 식사나 푸서로 만드시고 하나는 바이어스로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바이어스로 안 하고 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식사나 푸서 겉감과 같이 하셔도 돼요. 두 개를 포개놓고 심지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완성선을 그려주세요. 자, 시접도 1.2cm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낫지 표시도 잘 해주시고요. 자, 시접을 꺾으신 다음에 우리 꺾은 다음에 이렇게 꺾은 다음에 실 요거 코 빼는 거죠. 끝에 모서리를 뺄 때 실을 한 땀 넣고 한 땀 띄고 쭉 빼서 뒤로 제껴 주신 다음에 한 땀 한 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여기서도 한 땀 남겨 놓고 실을 한 땀 남겨 놓고 실을 꽂고 다시 한 땀만 딱 옮긴 다음 당겨 주시고 안쪽에 넣고 박아 주시기. 그래야지 코가 잘 빠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 플라스틱 셔츠라든지 여기 플랫 칼라가 끝에가 말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카라 끝부분에 넣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박아주시면은 끝에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아서 예뻐요. 그 다음에 시접 스티치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다려볼게요. 실을 콕콕콕콕 당겨주시면은 코가 잘 예쁘게 빠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코코코코 한번 당겨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코를 잘 뺐으면은 이제는 시접 스티치 쪽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0.1mm 정도만 차이 나게끔 겉에서 봤을 때는 0.1이 안 보이고 안에서 0.1이 크게 해서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끝에 일자가 나오도록 잘 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자가 안 나오고 휘어질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끝부분을 잘 맞춰주신 다음에 시접 안쪽에 시접을 뭐 우리 아까 1.2cm 시접을 줬죠? 거의 시접을 꺾어서 다려놓아주세요. 자, 예쁘게 잘 다려주시는 게 카라 달 때 제일 중요해요. 예쁘게 잘 다려주신 다음에 안쪽 선을 이제 그려주세요. 시접 1.2cm 남겨놓고 이렇게 우리가 박을 곳이거든요. 여기 시접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다 이렇게 박았죠. 자, 이렇게 제낄 우리가 카라가 제껴질 거예요. 플랫 칼라. 그럼 이렇게 살살 마르면은 끝 부분이 한 0.3m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차이 나는 쪽을 그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카라가 제껴질 거기 때문에 안이랑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카라가 잘 안 제껴지는데 이렇게 0.3mm, 0.4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를 박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라가 안으로 잘 들어갈 거고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자로 일직선을 잘 만들어 줄 때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몸판에다가 이제 아까 그려놓은 대로 박아 볼게요. 안쪽에서 박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와서 겉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안쪽을 잘 낫지 부분을 정확하게 맞게끔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도 잘 쳐주셔야지 되고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심지라든지 이런 밑작업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끝 스티치 노르발로 바꾸신 다음에 끝 스티치를 위해서 한번 때려줄게요.
자, 꼭 스티치를 때릴 때 위에서 밀려요. 밑에 게 딸려가기 때문에 밑에 걸 살짝 당겨주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셔야지만 예쁘게 꼬이지 않고 달려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플랫 칼라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칼라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매 다는 것 부분은 홈줄이기 해가지고 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아웃포켓 다는 것도 이렇게 올려 놓을 테니까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빳빳한 원단을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죠. 이렇게 빳빳한 걸로 자기 원단보다 좀 더 빳빳한 원단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빳빳한 걸 준비해 놓은 곳에다가 얘를 올려 놓고 여기를 이쪽에서도 이렇게 옷담수로 박아 볼게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는 안 올리고 포인트들만 올려놔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두두두두 잘 하셨다면은 예쁘게 입으시면은 올 가을, 네, 어떻게 보면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는 자켓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예쁘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쁘고 자주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